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MCNEX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번호 097520, 현재 시각은 2021년 8월 6일 오후 4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지수부터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코스피 지수가 현재 이제 삼성전자였던 좀 눌림목으로 인해 갖고 현재 같이 따라서 5일선 부근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부장에 조금 낙폭 축소가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좀 외국인들이 뭐 부장으로 갈수록 좀 매도를 쳤고요. 기관들이 이제 좀 종가 매수를 조금 한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카카오뱅크가 이제 좀 상장이 되면서 오늘 좀 이제 상한가를 쳤죠. 카카오뱅크 시총이 한 33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약간 수급이 좀 이쪽으로 다 가는 바람에 좀 쏠림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잠잠해지면 다시 종목들이 좀 치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그 영향에서 MCNEX 벗어날 수는 없었죠.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는 바람에 영향을 받았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어떤 종목들은 뭐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나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그래도 지지 라인대를 다 지지를 해줬다 라고 보시면 되겠다. 지금 이 평선들이 여기 다 모여 있죠. 지금 여기서 이제 확산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쭉 치고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뭐 계속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점은 모르겠다. 시점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이제 121선이랑 좀 가까워질 때쯤 그때 임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1선을 좀 강하게 좀 돌파해주는 그런 양봉이 한번 좀 짠하고 나와줘야 됩니다. 요런 거래량 동반해 갖고 거래량이 동반되어야지 신뢰 있는 상승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을 좀 볼게요. 오늘은 외국인 매도가 좀 나왔죠. 하지만서도 기관들은 오늘 매수를 해줬다. 주요 매수의 어떤 주체는 사모펀드, 연기금, 뭐 기타 범위 골고루 샀네요. 그렇게 뭐 많은 거래량이 발생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서도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지지를 해줬다라는 부분이겠죠. 5일선까지도 안 갔고 3일선 지지가 되었다. 추세가 딱 정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자, 요번 주는 좀 쉬어가는 그런 뭐 보합형, 약보합형 캔들이 발생, 21선을 가까스로 좀 유지해주는 그런 모습이다. 하지만 그래도 저점은 조금씩 이제 올려주는 이런 모습, 고점도 올려주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월봉도 아직까지는 이제 뭐 꿈틀거리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 뭐 요즘 이제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쪽도 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자, 자율주행 이슈가 생겼을 때 뭐 지금 가장 강력하게 올라갔던 종목이 바로 MCNEX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애플카 이슈가 터졌을 때 자율주행 관련주들 중에서 대장급 역할을 했던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 저점대를 형성하고 자, 뭐 올라갈리만 남았죠. 자, 그 타이밍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MCNEX 한번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 저희 이렇게 링크를 통해서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들어오시게 되면요, 저희 AP투자연구소 여기서 2021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저희 김용재 소장님의 무료 추천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보실 부분들은 여기서 지금 저희가 무료 추천 종목에 대한 공지사항 6가지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해갖고 6번까지 꼭 한번 보시고 임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전 7시 55분부터 해갖고 이제 소장님께서 미국 증시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해주시다가 오전 이제 9시가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종목명,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 이렇게 제시가 되니까 대응을 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으시도록 유의하시고요. 자,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는 회원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저희 그 AP 투자 연구소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습니다. 자, 테마주 검색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의 모든 테마를 한눈에 볼수 있고 급등하는 테마주를 빠르게 볼수 있으며 시장의 주도주를 한 번에 볼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어플이다. 그래서 주식을 처음 접해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주식의 포트폴리오가 쏠리는 경향이 있는 분, 그리고 테마주 리스트를 한눈에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AP 투자 연구소 테마주 검색기를 한번 다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